옛날 생각해봐, 임마. 옛날? 넌 위기 때마다 나를 구해줬어. 이렇게 끝낼 수 없어. 이건 아니야. 이건 말이 안 돼. 처리하자. 차에 싣고 절벽에서 굴려. 그래. 아빠와 딸이 교통사고 당한 걸 해보는 거야. 이번에 또 신세를 졌으니까 번번이 고마울 따름이지. 아이, 고마울 게 뭐가 있어? 어? 내 본심에서 우라나 산 것도 아니고. 아, 어제 지민이 왔다 갔거든. 당장 유죄 좀 풀어주지 않으면 뭐 내 오피스텔에서 뛰어내리겠다나 어쨌든. 내가 걔 또라이 기질 잘 알잖냐. 어?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. 그냥 당장 풀어주라고 했지. 야, 그래도 네 하나뿐인 여동생인데 제2의 전세미가 되면 그게 너무 슬프게 흘러가지 않냐. 아 맞다, 참. 그 전세미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말이야. 어차피 세월도 흘렀고 좀 솔직히 얘기해봐. 너희 별장 베란다에서 전세미가 떨어졌을 때 말이야. 그 네가 떠민 거냐 아니면 전세미가 스스로 뛰어내린 거냐? 그걸 왜 묻냐? 그 진실이란 게 언젠간 밝혀지기도 있더라고. 이를테면 유재준이 예지의 친아빠가 아니라는 그런 사실 말이야. 너 예지한테 그런 얘기했어? 아니, 안 했지. 내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냐? 그렇지. 하면 정말 나쁜 놈이지. 근데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. 뭐라고? 벌써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. 참, 역시 세상에 비밀은 없어. 네가 말 안 했으면 어떻게 알아? 이 손 놔라. 또 어설프게 주먹 쓰다가 너 인생 아작나는 수가 있다. 이런 교활한 새끼. 김대혁이가 말했겠지. 어?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? 친구 말을. 김대혁? 그놈이 유재준이한테 전화 안 했겠냐? 내가 김대혁이라면 전화를 했어도 몇십 통, 몇백 통은 했겠다. 근데 참, 그 너희 가족 식구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걸 유재준이 알게 되면, 와, 진짜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냐. 완전 사기꾼 가족이라고 생각하겠다, 그지? 이 떡쟁이 개자식아. 아유, 근데 이게 시계가 좀 무겁다. 그리고 뇌물을 주려면 너희 아버지 마냥 뭐 통 크게 펜트하우스 키 딱 하나 주는가? 제차게 이게 뭐냐 이게? 어? 너 이런 그릇으로 뭔 사업 하겠냐? 너!